김종철의 원포인트 레슨 이어가겠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 김종철 소장 화상으로 만나볼까요? 김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처럼 강한 반등 시원스럽게 나와줬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보합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먼저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는 약간 혼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미 증시가 하루 강한 상승을 준 다음에 다시 그만침 주가가 하락 조정을 받았죠. 다만 이제 미 증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방향은 올라가는 쪽에 방향을 잡아두고 대신 그 사이사이에 중간중간에 조정이 오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미 증시는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의 정선이 14,000, 14,200인데 여기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 에너지 충전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유럽 증시는 계속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키풀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의 영향권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랑은 좀 다르게 이건 약간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상의 조정의 모습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상 글로벌 증시가 위로 상승을 줬을 때 우린 못 갔고요.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을 땐더 먼저 조정받았는데, 오늘 조정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소폭, 거래소 기준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워낙 에너지를 많이 소진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숨 고르기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 주가가 장대 양봉을 보여준 다음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강한 상승을 준 다음에는 주가가 약간 돌정이거나 조정받는 이러한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주가가 위로 나름대로 좀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위에서는 약간 두들겨 맞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과정들은 역시 국내 증시가 어쨌든 간에 조정받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 조정이 그렇게 가파르게 조정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될 점검 포인트가 있죠. 바로 의미 있는 선입니다. 자, 이 앞에서 제가 의미 있는 선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월말 기준으로 어디가 의미가 있느냐를 봐줘야 됩니다. 1961입니다. 이거는 월 중에 깨지는 건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월말 기준으로는 1961포인트를 지켜주는 범위라면 지금의 추세선의 포인트는 살아있는 이런 패턴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장대 양봉 이후에 주가가 도정이나 조정을 받는데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1961포인트의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추선 포인트는 1930, 여기서부터 1900선, 요 가격대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중에는 깨져도 1961은 월말에 갖다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는 만약에 여기서 순간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1930부터 1900선 사이 여기는 저점의 매수가 형성되어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대신 이제 위로는 매물권 때가 있는데 이건 준비된 자료안을 보면서 얘기하면 좀더 편할 겁니다.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면 그냥 쭉 올라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안을 보시면요. 방금 하단의 영역은 이미 이 앞에 여러 개 말씀드렸던 영역이기 때문에 뭐잘 알고 있는 구간이죠. 월말 기준 뭐 하래 하단에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고요. 특히 일봉사에서 이 빨간 구간을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이제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가 문제인데 아직은 위로 올라가더라도 여기 21선 여기서부터 매물권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바로 위에 여기랑 똑같아요. 여기가 심지어는 지선이 1900선이면 얘는 심지어는 저항선 2000선 라인에 놓였죠.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갔을 때는 여 2000선서부터 전 고점대 라인, 2050선대 라인. 여기는 역시 매물권대가 놓여주는 파란 색깔의 구간이다. 결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약간 가들권대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응주들이 위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되겠죠? 대응주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눌러줄 때 공략이고 대신 20선 가까이 들어가는 구간, 거기서 위로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에 맞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병행해 주시면서 배팅은 대신 밑으로 조정받을 때 배팅 전략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네, 저희 같이 우리 시장과 글로벌 증시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속보 자막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20일에 우리 방송국 들어갔던 일부 금융사들 전산장에 있었던 사태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큰 혼란이 있었고요. 다행히 자치단체 장애는 없었다라는 소식이 그때 뉴스였었는데요. 오늘 한 10시 50분경에 자치단체 국가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생겼다라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원인이 밝혀진 것 같진 않은데요. 아무래도 지난주와 같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김종철 프로증권 김종수 소장과 함께 시장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조금 전에 분석하신 내용들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레슨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먼저 주가가 움직였을 때 지금 장이 위로 올라가더라도 위에선 매물이 있고 반면에 내려가면 하단에서 저점에 매수가 있는 이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줬었는데 우리가 쓴 주가 움직임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동방향 구간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엇박자 구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주가의 구간은 바로 엇박자 구간에 놓였는데 두 번째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향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이동평균선 그러면은 그 이동평균선끼리 같은 방향을 향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를 보시면요. 둘 다 지금 동방향을 가리키는 구간인데요. 하나는 다만 상승의 동방향이고 하나는 하락의 동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5일평선의 기울기가 위로 올라가지고 있죠. 상향입니다. 그리고 입선의 기울기도 보면 위로 올라가죠. 둘 다 상향입니다. 이건 상승의 동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둘 다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밑으로 내려갈 때 보시죠. 여기 내려갈 때 보면 2선의 기울기도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고 5선의 기울기도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쪽의 방향과 여기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지만 하지만 동방향이죠. 두 개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일관성이 있는 거죠. 계속 쭉쭉쭉 뻗어 올라가고 여긴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죠. 지금 한번 보시면요. 2선의 기울기는 내려가고 있어요. 하락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일평선은 어제 가게 올라가면서 얘는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얘는 올라가면 두 개 맞는 성질이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특히 그래서 21선부터 전고점까지는 매물이 있고요. 반면에 여기 내려가면 5일평선과 전 저점, 여기서는 좀 받쳐주는 매수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은 위로 연속적으로 올라갈 때는 위로는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요. 오히려 21선부터는 좀 매물이 있다는 쪽에다가 비중을 주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주가가 하단으로 조정받으면 여긴 추격 매도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위에서 리스크 관리 못됐다고 해서 내려갈 때 쫓아와서 던져버리면 단기적으로는 단기 저점에 놓고 또 때리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장세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장세보다는 가득권 때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는 장세 배팅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에 관심 있다 하신 분들은 밑으로 눌러줄 때 배팅을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반면에 내가 좀 리스크 관리하겠다 하실 때는 쫓아오는 매도가 아니라 위로 들어주는 구간에서 분할적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을 전체적으로 구사시켜주는 것이 정석적인 매매 패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 필요한 원포인트 레슨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 김종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